그가 중전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곤 있지만 그는 왕이 될 제목이다. 굉장히 기대에 찼던 군주였던 건 맞거든요. 이랬던 국왕인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변해가요. 신경증 환자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든지 굉장히 좀 잔혹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든지 극단적인 이중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그 유명한 조선의 예민 보스 우유부단의 끝판왕 광해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보통 이제 광해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멋진 기억들, 특히 대동법을 실시했었고 중립에 의해서 굉장히 탁월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금 예상과 다릅니다. 대동법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굉장히 주저했었던,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거 대동법은 광해군이 한 것이 아니라 이원익을 비롯한 혹은 김육 같은 신하들이 열심히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중립외교는 정말 정말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 광해군은 외치, 외교에 대해서는 탁월했으나 내치, 내정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못했다. 그리고 왜 그가 쫓겨났는가를 봤었을 때 내정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이중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광해군이 좋냐 나쁘냐라는 단선적 이야기보다는 그의 치열했고 복잡단단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 리더란 무엇인가? 질문들에 대해서 도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광해군은 세자 시절이 전성기였고 국왕이 됐었을 때 집권 초기 땐 굉장히 국정운영을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타락해갔던 국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진왜란 때 이게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무능했던 선조가 계속 도망다니면서 국가 전체를 내팽겨친 상태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의주까지 갔다가 만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만주로 들어가서 만주 일대를 다스리는 어떤 제후국 왕 정도 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선은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광해군이 분조를 끌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함경도라든지 황해도 같은 이미 점령된 지역을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장들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해주고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지는 과정 중에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있어서 광해군은 굉장히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공백을 메꾸면서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해냈던 거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가 중전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곤 있지만 그는 왕이 될 제목이다 느꼈어요. 실제로 많은 수의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신하들이 그가 사실은 중전의 아들이 아닐뿐만 아니라 후궁의 아들 중에서도 첫째도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신하들이 그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기대에 찼던 군주였던 건 맞거든요. 이랬던 국왕인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변해가요. 너무나 급속도로 나쁘게 변해가는데 그중에 어떤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냐면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이 많았고요. 임목 대비와의 갈등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스캔들의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 선조는 광해군을 믿었지 않게 봤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광해군을 감싸고 돌 때도 꽤 비판적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말년에 선조가 어린 이제 중전과 살게 되죠. 이건 뭐 중전이 먼저 죽으면 나이가 들었더라도 중전과 결혼을 꼭 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덜커덕 애를 낳아요. 그게 영창대군이에요. 평소에도 선조는 중전을 통한 새로운 아들을 원하고 있었는데 선조 말년에 진짜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중전에 의해서 광해군이 완전히 제거될 위치가 된 거죠. 그 선조가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남겼던 유지를 보면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 죽은 다음에 너 영창대군 건드리면 죽어 이거예요. 광해군 입장에선 이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고 형성된 세력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신경증, 공포증에 시달렸던 것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분명하다고 보냐면 고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변. 쉽게 말하면 투서가 들어오는 거죠. 탁 펼치면 누가 보내는지 모르지만 암흑의들이 작당을 해서 전화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변이라는 건 대부분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걸 잘 이용해서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싶거나 이런 정치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한 내용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다 그대로 믿고 수사하면 안 돼요. 근데 광희군이 보여줬던 가장 어리석기도 했고 위험했던 모습이 뭐냐면 고변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숙청하기 시작을 해요. 광희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를 굳이 따진다라면 당연히 자기 형이었던 임해군이라든지 그리고 영창대군이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초기 때 뭐 고변을 받아들여서 임해군을 제거했다? 사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김직재 역모 사건이라든지 대축 옥사라든지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고변 사건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다 문자 그대로 믿고 그에 따라서 피해 숙청을 거듭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광희군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냥 무서워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나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광희군을 몰아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걸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변을 다 처리를 하다 보면 본인의 정보망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첩보가 들어오면 첩보를 바탕으로 진위를 가리면 아, 이 사람의 정보 루트는 괜찮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정세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속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대로 다 쳐버리면 나중에 가면 이게 진짜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로 광해군을 몰아내려고 했었던 고변이 들어왔었을 땐 그 고변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리를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내 팔목에 묻은 피가 너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니까 10여 년간 피의 숙청들을 계속 해나가고 지쳐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 역모를 어느 날 누가 한다는 이야기까지 다 알려졌었거든요. 당일날 대세야 비로소 이 역모를 조사해봐라. 하지만 이미 반정군은 들이닥치게 되죠. 반정군이 들이닥치게 되니까 제대로 된 대항도 못하고 기껏 해봤자 4시 2명 등치 좋은 4시가 광해군을 업고 앞에 4시가 길을 안내하면서 궁궐을 넘어가는 것 정도 행동을 하게 되는 걸로 사실은 끝나게 되거든요. 단 한 명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4시에게 의존해서 업혀서 도망가다가 잡혔다라는 건 그만큼 주변에 사람도 없고 국정 장악력도 떨어졌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참 되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그 유명한 폐모 살제라는 거예요. 광희군의 정조가 어머니죠. 기록을 읽어보면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광희군을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면 항상 쌀쌀맞은 거 있죠. 어머니 제가 오늘 왔습니다 뭐 이러면 친아들은 아니더라도 오늘 잘 왔네 열심히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왜 왔어? 나를 이렇게 골방에 가둬놓고 자식한테 가슴에 스크래치를 매일 정말 막 움푹움푹 파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광해군을 몰아냈으면 좋겠고 영창대군이 그냥 내 아들이 왕이 못 된 거 정말 너무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 영창대군을 죽이자 그리고 임목대비를 폐비시켜서 서인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죠. 심지어 어떤 야사를 보면 영창대군을 이렇게 초가집에 막아놓고 불을 떼서 쪄죽였다 이런 기록들도 있죠. 광희군은 자기 형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조선은 어떤 국가죠?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서인을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즉 반정군한테 결정적인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윤리적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잔혹한 어떤 그런 고변을 바탕으로 막 정치 테러를 일으키면서 신하들을 막 공포에 떨게 하는 모습들, 폐모살제라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산군은 쫓겨난 다음에 위리안 치대고 금세 죽어요. 광희군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금세 죽지 않았어요. 10여 년 이상 살았어요. 강화도로 옮겨졌다가 곳곳을 옮겨다니다가 마지막엔 제주도에 살다가 죽었어요. 1641년이거든요. 실제로 광희군이 쫓겨난 다음에 그리고 1641년에 죽기 전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 병자호란이 터져요. 인조가 집권하게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정말 정말 세계의 대세를 못 이기는 가운데 결국은 후금이 청나라로 바뀌잖아요. 청나라의 황제 홍타지의 미움을 받아서 전 국토가 다 유린되는 걸 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희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식 다 들으면서 결국은 아 이렇게 패배했구나. 내가 왕이었다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다라면 이러면서 쓸쓸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전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 지도자가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지도자를 계속 판단하면서 모두가 다 잘못된 판단을 했었을 때 그 비극은 밀어닥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필연적인 거죠. 이 난해했던 국왕의 슬픈 종말이 난해했던 조선에 크나큰 아픔은 남지 않았나. 갑자기 막 애도하고 싶어지네요.